전주시청 누리집 민원신고센터입니다. 지난해 1년 동안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민원은 총 621건. 여기에 버스를 키워드로 입력하면 모두 121건이 검색됩니다. 이 가운데 시외버스 또는 무관한 민원을 제외하면 순수하게 전주 시내버스와 관련된 민원은 114건입니다. 티브로드 전주방송은 이들 민원의 내용을 토대로 이용객들이 어떤 문제를 지적했는지 분석했습니다. 먼저 지난해 시내버스와 관련한 민원은 전체 민원의 18.44%를 차지했습니다. 10건 중 2건은 시내버스 민원인 셈입니다. 전주시정 전반에 대한 민원이 이곳 게시판에 모인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중이 높은 겁니다. 민원의 종류는 다양했습니다. 무정차, 결행, 승하차 거부, 운전자의 욕설과 난폭운전, 노선 개편 건의, BIS, 즉 버스 정보 시스템 오류 등이었습니다. 취재팀은 이들 민원을 버스 운행 민원과 운전자 불친절, 시스템 개선, 기타 민원 등 크게 네 종류로 구분했습니다. 이 가운데 승하차 거부와 결행 등 버스 운행 관련 민원이 47%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은 욕설과 난폭운전 등 운전자 불친절이 25%, 노선 개편, 배차 시간 조정 등 시스템 개선 민원이 21%로 뒤를 이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시민들은 전주 시내버스와 관련한 다양한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목소리가 담겼는지 몇 가지 민원 사례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버스 운행 관련된 민원입니다. 지난 2월 22일 접수된 민원인데요. 어디 가느냐는 기사의 말에 목적지를 얘기했더니 돌아온 대답은 걸어가라였습니다. 아마도 막차를 타려 했던 것 같은데 민원인은 일찍 주행을 끝내려 했던 것 같다며 불쾌한 심정을 드러냈습니다. 다음은 7월 29일 접수된 민원입니다. 하차를 위해 벨을 눌렀는데도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왜 내려주지 않느냐는 민원인의 말에 돌아온 대답은 벨을 일찍 눌렀어야 한다. 대화하기 싫으니 얼른 가라였습니다. 민원인은 결국 다음 정류장에서 내려 한여름 뙤약볕을 맞으며 걸어야 했습니다. 이 밖에도 저상버스에 장애인 승차 거부와 무정차 통과 등의 민원도 있었습니다. 운전자 불친절 민원은 차마 뉴스로 전하기 어려운 사례도 많았습니다. 5월 9일 접수된 민원입니다. 운전기사가 한 손에 핸드폰을 들고 경마를 보며 운전을 한다는 민원입니다. 사실이라면 본인은 물론 승객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8월 6일자 민원입니다. 민원인의 가족이 겪은 사연을 신고한 건데요. 자리에 앉기도 전에 버스가 출발하는 바람에 민원인의 어머니가 넘어졌습니다. 그 이후 상황은 더욱 황당한데요. 기사는 오히려 넘어진 승객에게 화를 내며 자신이 보기엔 안 다친 것 같다. 보험 들었으니 고소하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민원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운 날씨에 애쓰는 기사님께 감사한다며 승객을 가족처럼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밖에도 밥 시켜놔 바쁘니 다음부턴 다른 버스를 타라. 노인들이 늦게 탄다며 욕하는 걸 들었다는 민원도 있었습니다. 전주에는 하루 수백 대가 넘는 버스가 운행 중입니다. 앞서 소개한 민원은 전체 버스나 전체 기사들의 문제는 분명 아닐 겁니다. 그렇다고 이런 민원이 일부 시민들의 유별난 반응일까요? 엄상현 기자가 직접 시내버스 이용객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가장 먼저 어르신 승객들이 많은 전주 모래내 시장 인근 버스 정류장을 찾았습니다. 시내버스에 대한 불만과 불편사항을 들려달라고 하자 즉각적인 반응이 나옵니다. 상당수는 어르신 승객들을 배려하지 않는 일부 운전기사에 대한 불만입니다. 조금 거리가 떨어졌잖아요. 그럼 막 뛰어와서 막 다
탈락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안 쉬어져. 한번 문 닫았다면 안 쉬어져요. 그럼, 여기서 탈락해도 그 이 아저씨도 지금 그냥 가서 못 탔다는 거예요. 솔직히 뛰어와봤자요. 안 쉬어져. 배짱이요? 시내버스 기사들이. 통학 등을 위해 비교적 버스 이용이 잦은 학생들에게도 물어봤습니다. 역시 승하차 시 승객을 배려하지 않는다는 불만이 줄을 이룹니다. 심지어는 무정차하는 버스를 잡기 위해 도로에까지 나가야 한다고 하소연합니다. 버스 정류장에 있는데도 이제 버스가 그냥 이렇게 보기만 하고 그냥 가셔가지고 꼭 일어서서 앞에 나가 있어야 버스가 멈춰서 그런 게 좀 불편했어요. 버스가 내리려고 하는데 너무 빨리 출발해갖고 내리기가 좀 이제 버스 출발할 때 내리니까 너무 불편해요. 안전을 위협하는 운행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승객이 자리에 앉거나 손잡이를 잡은 후 안전하게 출발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허다합니다. 자칫 버스 내부에서 부상을 입을 수도 있는 상황. 특히 어르신이나 어린이의 경우 더욱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노인들은 조금 앉을 시간을 주의하거든. 시간도 채 되기도 전에 야 이놈이 출발하니까 이제 털렁털렁 하자니 없어. 내가 자리를 잡아서 이제 이렇게 휘어서 이제 가서 앉혀드렸어. 이 밖에도 버스 노선에 대한 불편도 있습니다. 특히 아직 노선이 다양하지 않은 신도시의 경우 버스 이용이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코시티가 이제 막 새로 세워진 도시다 보니까 이쪽 전북대학교까지 오려면 이제 환승을 최소 한두 번은 해야 되거든요. 네, 이번 시간에는 버스 관련 민원에 대한 분석과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과연 이 같은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TV로드 뉴스 엄상현입니다.